세 게임에 나와서 2패 8.2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 저희가 이제 김진욱 선수 합류했던 첫 번째 경기를 중계해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었네. 투앤투 스윙 삼진 빠른 거 상당히 기분은 좋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빠른 볼로 간 게 닉 워드 선수의 배트를 끌어낼 수가 있어. 그러네요. 프로 2년째를 소화를 했대요. 확실히 처음 등판했을 때보다는 경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느껴지네요. 큰 바운드에 땅볼인데 유격수가 쫓습니다. 마지막 바운드가 죽었지만 처리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김규성이 깔끔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투아웃. 투앤투. 스윙. 스윙을 끌어냈습니다. 보수 김기현. 1루에 연결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 두 개째 탈삼진. 김진욱이 3자 범퇴로 1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파울이 됐고요. 다시 떨어지면서 방망이 끌어냅니다. 세 개째 탈삼진. 앞선 타구가 파울이 된 게 천만다행이네요. 네. 네. 투 볼 원 스트라이크.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첫 안타를 5번 타자 메가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김진욱. 타석에 오른쪽 타석에 마르티네스가 나와 있는데 이번엔 인디간을 빠지는 안타입니다. 마르티네스의 안타 1루자는 2루까지. 1사 후에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있는 김진욱.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아하. 안타 두 개 볼넷 하나 만루입니다. 3&1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아. 스트라이크 아닌가요? 네. 볼이군요. 볼넷으로 첫 실점을 합니다. 맞췄습니다. 중견수 짧은 타구. 중견수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만 잡았고 3루자 백홈되고 있습니다. 홈에 가지 못하고 주자는 그대로 말로 묶입니다. 지금 30개를 던졌군요. 평범한 땅 뜬 곳 쫓아옵니다. 이로스 잡았어요.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서호철. 김진욱이 추가 실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참 보기 좋네요. 네. 네. 빗 맞으면서 높게 뜨는 공 평범한 플라이. 중견수 권광민. 투아웃. 경험이 많은 퀸시 라티모어입니다. 변화구 들어왔어요. 스트라이크 삼진. 삼진 다섯 개째. 김진욱이 2번, 3번, 4번 타자를 차례대로 잡았습니다. 2002년생 강릉고를 졸업하고 롯데에 입단했습니다. 땅볼 이로스 빠르게 연결 1루까지. 이로스 서호철이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이제 미국 독립리그에서 뛰었는데 지금은 공을 놓치고 마는 김규성. 저르카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 1999년생입니다. 아하. 볼넷. 이상하게 카에게 오늘 볼넷 두 개를 허용하고 있어요. 3&1 볼넷이에요. 투수들이 몸쪽 잘못 들어가 맞으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정타가 됐는데 네. 오른쪽 담장을 원바운드로 때립니다. 1사 후에 주자 3명 모두 이동하고 있습니다. 홈으로 빨리 됩니다. 홈에 볼 연결 태그 아웃이에요. 네. 그러나 월터스 2타점 적시타. 자 여기서 중계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여기서 소철 선수의 송구가 정확했죠. 박주홍 서호철로 연결되는 정확한 어시스트. 2사 3루 다시 볼넷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다섯 개째 볼넷이에요. 올해도 필라델피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높게 솟구친 타구 오른쪽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박종 세 번째 아웃 카운트. 또 한 번 볼넷에 고전하는 김진욱. 이번에는 만루 상황에서 9번 타자 월터스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